우리나라 남자들은 위암이 암 중에서 가장 많이 걸린다. 여자분들은 갑상선 암이라고 하죠. 한 8% 정도, 그 암의 전체 중에서 한 18% 정도가 위암 환자라는 것입니다. 남자분들.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참 경쟁에 시달리고 분노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 폭식하면서 아무래도 이 위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토요일자 신문을 보다가 노성훈 박사라고 하는 분의 인터뷰를 발견했습니다. 지난 11월에 이분은 세계 최초로 위암 수술 1만 회를 달성을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1만 회 뭐 큰 거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지만 30년 동안 매일 한 번도 빼지 않고 위암 수술을 할 때에 그것이 1만 회가 된다. 엄청난 숫자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분은 수술한 위암 환자 중에서 99.5%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99.5%. 그래서 대한민국의 위암 명인이다 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있습니다. 닥터 몬스터. 그러니까 괴물과 같은 그러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분은 또한 세계 위암 학회장을 역임을 하셨고 대한암학회 이사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자,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많은 분들을 이렇게 치료를 하고 또 회복을 시키는 우리나라의 이 여러분 의료 체계 또 의사분들의 수준 이건 세계적인 그러한 반열에 지금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암 걸렸다든지 뭐 다른 중대 질병 때문에 음식도 맞지 않고 언어도 제대로 되지 않는 외국에 나가서 이제는 굳이 치료받으려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아서 악화가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편안하게 최고의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이죠.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의사분 한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돌보는 환자가 학생이었는데 프랑스에 유학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프랑스에 있는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의사분이 그 진료를 하다가 묻더래요. 아니, 이거 누구한테 치료받은 겁니까? 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다니는 그 병원의 의사분이 치료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프랑스 의사분이 굉장히 놀라면서 하는 말이 와, 이거는 물론 불어로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예술의 경지에 이른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너무너무 치료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의료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노성훈 박사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암에 관해서는 명의요, 닥터 몬스터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고 누적 위암 수술 세계 1위 이걸 한 분이신데 2014년에 자기도 암에 걸리셨습니다. 후두암에 걸리셨습니다. 목소리가 자꾸 쇳소리가 나면서 자꾸 쉬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 좀 피곤해서 그렇겠지. 또 바쁘니까 그냥 정기검진 받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고 하다가 너무 안 좋아져서 결국 검진을 받고 조직검사를 했는데 후두암입니다, 박사님.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라는 겁니다. 암에 대해서 명의라 일컬음 받고 수많은 사람을 치료했던 내가 암에 걸렸다니. 저희 고모님이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십니다. 이분 말씀에 의하면 의사분들이 그렇게 큰 질병이나 암에 걸리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새벽이건 밤이건 간에 콜이 오면 나가서 수술해야죠. 환자 돌봐야죠. 또 가르쳐야죠.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또 의사분들 그런 마음 있잖아요. 전문가로서 내가 잘 알아, 내 몸은. 그러다가 정기검진을 빼먹고 하다가 덜컥 이 병을 키우는 겁니다. 돌아가시는 분도 꽤 계시고
수술하시는 분도 꽤 계시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병을 다루는 의사라고 해서 병이나 암이 면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순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 교회 다니면 인생의 문제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에서 이제는 면제되겠지. 그래서 교회 처음 발걸음 내디디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여기저기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나중에 큰 인생의 시험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과 고난이 물밀듯이 밀려오면 당황합니다. 이게 아닌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를 탓해요. 내가 믿음이 안 좋으니까 이 꼴 당하는구나. 내가 무슨 죄를 범해서 이 꼴을 당하는구나. 어떤 분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고난을 당하고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두려움에 깊이 빠질 수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타고난 성품이 굉장히 예민하고 또 민감한 분들 더더욱 그런 일을 자주 겪겠죠. 아주 그냥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들을 겪고는 합니다. 때로는 힘든 현실과 상황이 이게 너무너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짓눌려버리고 두려움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오늘 이 열왕기하 6장의 말씀 속에서 그런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생도입니다. 선지자를 지근거리에서 그 누구보다도 그 말씀 듣고 그의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선지자의 사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사의 사환이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보낸 군사와 엄청난 병력이 밤사이 그들이 묵고 있던 도단성을 뺑 둘러 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죠.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이스라엘 왕을 잡기 위해서 아람 왕이 군사를 매복을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왕이 자주 다닌 그런 곳이라더라. 하지만 매복만 하면 번번이 이스라엘 왕이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또 이쪽에 매복을 하면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 아람 왕이 불안한 거예요. 혹시 내 신하 중에 이 계획을 논하는 자 중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우리의 고급 정보도, 내 대한 고급 정보도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 불안해하는 아람 왕을 보면서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왕이여,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을 돕는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인데 그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왕께서 침실에서 계획하는 일마저도 다 손바닥에 손금 보듯이 알려주셔서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왕에게 다 고자질하니까 왕이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피해 다니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람 왕이 대책을 강구를 했지요. 그렇다면 엘리사가 어디 사는지 알아봐라. 도단성에 삽니다. 그곳을 오늘 밤 다 군사를 보내서 빙 둘러싸라. 잡아와라. 그러면 될 것 아니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문 밖에 나가 기지개를 쫙 늘어지게 펴던 이 엘리사의 사환이 깜짝 놀랍니다. 온 성을 물샐 틈 없이 둘러싼 아람의 군대와 병거와 마병들을 바라보고 그가 털썩 자리에 주저앉죠. 큰일 났구나. 직감합니다. 우리 스승님 잡으러 왔구나.
나도 잡혀가지고 함께 죽거나 포로로 평생 그렇게 살게 되겠구나. 그는 큰 두려움에 압도당합니다. 그리고는 엉금엉금 기듯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엘리사 선지자 무릎을 잡고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이야기를 하죠.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정에서 이 자녀의 인생에 대한 두려움, 우리 자녀 어떻게 될까? 경제에 대한 두려움, 막연하게 질병에 대한 두려움, 암에 걸리는 사람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데 나도 지금 몸 안에 지금 암이 자라고 있는 것 아닐까? 사업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니까 내 인생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구차하게 살다가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 꽃도 펴보지 못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분들은 지금 북한 핵,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쟁 나는 것 아닐까? 어떤 분은요, 영적 두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죠. 혼자 있질 못합니다. 혼자 있다가는 그 영적으로 두려움, 영적 두려움에 압도를 당해요. 잠도 못 주무시고 그냥 떨고 있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걱정과 염려가 많은 이 시대 속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의 말을 보십시오. 아람 왕이 보낸 군사가 지금 빽빽하게 성을 둘러싸 진을 쳐 있습니다. 상황이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그의 사환은 두려워 떨면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엘리사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고 강하고 능력이 있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지금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확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반드시 격퇴해 주실 것이다. 요즘에 미국 여행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서부, 그 캘리포니아 지역, 뭐 요 해안가 지역을 여행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태양이 촤악 써니데이서 얼마나 쨍쨍하게. 태양을 많이 받으니까 그 캘리포니아 쪽 사람들은 늘 해피해요. 막 성격이 너무 밝아요. 너무 밝아요. 우리가 보면 저 사람들 좀 뭐 잘못 먹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밝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조금 한 4시간, 5시간만 이제 운전을 쫙 하고 가면 거기 라스베가스가 있습니다. 호텔의 도시, 카지노의 도시. 그래서 그 호텔이 굉장히 싸거든요. 미끼로 끌어들여서. 근데 호텔에 머물면 그 밑에 카지노가 쫙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거기서 하여튼 관광한 김에 한번 그냥 슬롯머신 땡겨보다가 여기에 그냥 중독이 돼가지고 눌러앉아 있는 분들도 많고 전재산 날리는 분들도 있고 또 일설에 의하면 그 라스베가스 카지노에는 공기에다가 약간 몽롱해지는 그러한 그 약품을 어느 적정 수준, 인체에 무해할 정도의 수준으로 이게 싹 뿌려놓는다는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면 다들 눈이 개심치레 해가지고 하여튼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 마시고
캘리포니아 만약에 서부 해안지대를 가신다면 거기서 한 8시간만 운전을 하면 거기에 긴 것 같아요? 비행기 저가 항공 10만 원만 타면 왕복으로 갈 수 있는 1시간이면 가는 곳에 그랜드 캐년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 사진에 나오듯이 이 콜로라도 강이 440km에 걸쳐 흐르면서 굽이쳐 흐르면서 그 그냥 자연지형을 다 바꿔버린 곳. 와, 얼마나 용틀이 많은 것과 같은 그러한 어마어마하고 장관의 그러한 경치가 쫙 펼쳐져 있는 이 그랜드 캐년인데 여기 가면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쫙 노래가 나와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분들이 안 가보셔서 지금 그 노래를 안 하는데 가신 분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부르면 거기 가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얼마나 장관인지 모릅니다. 저 한번 가봤는데, 야, 나중에 정말 살아생전 한번 더 가봤으면 좋겠다. 이게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한 해 500만 명이 다가 이 다녀오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을 감탄하면서 보는 이 그랜드 캐년을 1861년에 최초로 탐사한 조셉 아이브스 중이라고 하는 이 군인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랜드 캐년은 정말 쓸모없는 곳입니다. 경제적인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을 처음으로 탐사한 사람들이지만 이 지역을 마지막으로 다녀간 사람들이 될 겁니다. 가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쓰레기와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만 명이 매년 갑니다. 그 장엄한 광경에 압도당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이 조셉 아이브스 중위는 눈은 달렸지만 시력은 있었지만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 이걸 볼 수 있는 진정한 눈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평소 보고 싶은 것,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관심 가지고 초점 맞추고 끌려다니고 반응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사원을 보세요. 평소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자기에게 다가오는 상황들에 꽂혔던 사람입니다. 보통 때 은혜 받는 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엄청난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와 했던 때도 있었을 겁니다. 상태가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현실, 아람의 군대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고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하고 온 성을 물샐 틈 없이 지금 삥 둘러싼 이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는 현실에 압도당했습니다. 이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 두려움에 깊이 사로잡힙니다. 반면에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 역시도 현실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만 매여 있고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이 그는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현실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환은 못 보는 하나님의 군대를 그는 바라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며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영적인 눈, 즉 영안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이미 산에 가득한 하나님의 군대를 그가 보면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유로울 수 있고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강하고 많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그는 사자우를 통하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용기가 바닥을 치고 모든 것이 다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들. 그런데 이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두려움에 압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영적인 시각이 열린 사람과 닫혀있는 사람은 반응이 천양지차로 다릅니다.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이 40일 동안 내내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저주합니다. 그의 신장과 장대한 기계를 바라보면서 사울 비롯한 모든 군사들이 다 두려움에 압도당했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10대의 소년인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영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사실. 그래서 그는 나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붙잡아 주셔서 너를 쓰러뜨리도록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기겁하여 쪼그라든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다 그 땅을 악평합니다. 가나안 땅은 거인족이 사는 곳이야. 아낙 자손이 거기 있더라.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는 메뚜기와 같은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야. 들어가는 그날로부터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 꼴이야. 잘못 왔어. 우리 잘못 선택해서 지도자 다시 세워서 우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다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가 반드시 저들을 쳐서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거야. 담대한 믿음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영안이 열려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만 보는 눈이라고 하는 이 쇠창살에 갇혀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므로써 그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고민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릴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의 눈은 내가 열고 싶다고 열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의 눈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이걸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이 젊은이 나의 사원에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인생이 어렵고 지금 삶은 고독하고 나에게는 두려움의 조건이 가득 차 있지만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이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난을 능히 뚫고 돌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닫혀있는 눈으로서 현실만 바라보고 상황만 쫓아다니던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영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영의 눈 열어주시면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돌파해 나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육의 눈을 뜨면 뜰수록 영의 눈이 닫히고 기도의 눈을 닫으면 닫을수록 영의 눈은 닫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활짝 열려요. 우리가 기도의 눈을 닫으면 닫을수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간구하고 무릎 꿇으면 꿇을수록 우리의 닫혀있던 영의 눈은 그때부터 확 열리는 겁니다.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고 우리가 말할 수 없었던 것을 말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가족에게 우리의 주변에 교회에 이 시대에게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꼬부부로 알려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과 알버트 공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부부지 않습니까? 한 번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사소한 것에서 시작했는데 이 부부싸움이 격해집니다. 한 사람은 나는 여왕인데 이게 자존심으로 작동하고 한 사람은 여왕과 함께 사는 남편이니 평소에 그래도 억하심정이 좀 있는데 자격지심이 좀 있는데 이게 또 자존심으로 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타협이 없어요. 물러서질 못합니다. 화가 난 알버트 공이 그래도 그렇지 내가 남편인데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고 잠가 버렸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이 빅토리아 여왕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앙 좋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말씀처럼 추스리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예배소서 말씀처럼 아, 사실 내가 잘못한 건데 사과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시오? 안에서 알버트 공이 물어요.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잠시 후 여왕이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시오? 당신의 아내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자 삐걱 이 남편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 많고 권력 있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내가 누군데? 이 교만함으로 나가다가 한순간 나락으로 꽂혀버리고 주저앉고 무너지는 인생의 모습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자에게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다가 앞에 있는 함정으로 푹 떨어져 버립니다. 반면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두려움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승리의 길로 다시 한번 일어나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기도로 변화시키면 전날의 아픔과 고난과 그 두려움과 곤고함이 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찬양의 제목, 간증의 대목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거리를
내 기도 되었고 기도거리로 바꾸십시오.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이 가운데에 함께 하심을, 주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결과 기도거리는 할렐루야 찬송거리, 간증거리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죠? 얼마나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진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기도에 힘쓰고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 그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찬양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찬양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기뻐요. 아, 이 참 좋은 찬양인데 여러분에게 또 소개할 수 있구나, 함께 찬양할 수 있구나, 배울 수 있구나, 그 마음이 좋아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너무 많고 권고함이 너무 많은 이 시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만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우리 먼저 불러주실 텐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 가사를 음미하시고 아 멜로디가 이렇구나 생각하신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부를 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불러주시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외 그 신계외 다 볼 수도 없고 시간에 함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하죠.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 주의
내게 왔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신계에 가볼 수가 없고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압박, 육체적인 연약함, 가정과 자녀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은 무엇을 향해 초점 맞추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현실입니까? 상황만 바라보고 초점 맞추며 두려움에 압도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엘리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비록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어도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활짝 열린 믿음과 영 안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현실에 압도당하는 것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러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원과 두려움의 사람, 하나님
전진하고 멀쩡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 삼가 두려움거리라 기도의 대목으로 삼아 하나님 주신 그의 손을 한층의 대목의 대목을 경험하는 것이 전하주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여 도우시고 힘을 세우소서 믿음의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현실과 나에게 다가온 문제거리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 두려워하며 어찌할꼬 그렇게 도피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근심거리를 기도로 주님 앞에 내어 맡겨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엘리사와 같은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